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9일에서 8월 25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벌써 우리가 8월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고 25일에서 5일만 더 지나면 이제 9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을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선 이번 주 별자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타로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8월 15일 날 우리가 그 만월이 있었죠. 그때가 슈퍼문이라고 해서 그날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달이 이렇게 깎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8월 15일이 슈퍼문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8월 18일 어제죠. 8월 18일 날 화성이 이제는 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3일 날 태양이 메시에 7시 3분에 태양이 개자리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별자리가 뭐로 넘어가게 됩니까? 자, 처녀자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자자리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머무르던 것이 이제는 모조리 처녀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별자리는 사자자리와 처녀자리는 완전히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자자리는 오궁을 상징하면서, 사자자리는 개인의 유의궁이고, 그리고 창조물의 궁이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많이 형성된 궁을 상징한다면, 개자리는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어떤 개자리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와 봉사정신,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면이 대두되는 것이 요 처녀자리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태양이 8월 23일부로 개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제 태양의 행성의 주인은 개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8월 23일 날에, 자, 우리가 상현달이 있듯이 8월 23일에 쌍둥이 자리에서 하현달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23시 57분입니다. 자, 다른 별자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현달은 깎이는 기운으로 봐서 기력의 소모고 에너지의 소모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겠어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이 하연달에 다리 깎임으로 해서 특별히 건강을 조금 쌍둥이 자리 분들이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엄청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8월 29일 날 수성도 처녀 자리로 입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여러분 계속 들리시죠? 처녀자리.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처녀자리 안에 행성이 지금 태양이랑 화성이랑 금성이랑 수성이랑 네 가지 행성이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집합체가 처녀자리에 지금 모여 있다. 근데 사회적인 현상은 굉장히 틀리게 일어납니다. 처녀자리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분석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현상도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8월 24일 날 금성과 화성이 회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합을 하게 됩니다. 거의 같은 어떤 위치에서 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자리가 처녀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 중에서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추정해 볼 수 있냐면,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인 분쟁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저는 이제 사자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외교적인 분쟁이 해결이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지금 화성이랑 요 금성이 같이 지금 처녀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조직적이고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약간 외교적인 어떤 분쟁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진 자리로 넘어가면 훨씬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성과 화성이 회합을 하게 되면 성적 스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뭐 주장을 하거나 어떤 추문이 드러나게 되거나 그런 일이 또한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8월 24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또한 이런 금성과 화성의 회합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언제나 우리가 공부가 이 행성 공부가 그리고 점성학 공부를 잘하는 길은 사회적 현상과 행성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항상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특히 별자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의 별자리에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여러분이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월 19일에서 25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처녀자리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처녀자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8월 23일에서 9월 23일까지 지금 처녀자리에 어떤 태양이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는 건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많이 살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녀자리에 어떤 이슈가 많이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게 다 같이 행성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세한 현상은 제가 9월 주간 운세가 나갈 때 어떤 별자리들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8월 19일에서 25일까지는 쌍둥이 자리 분들 건강 좀 조심하자.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들이 여기 전여 자리로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직적이고 분석적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애정에 대해서 약간 사건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자. 자, 그렇게 우선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지금 중요한 8월의 행사가 남아있는 것은 8월 30일 날 다시 한번 신월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에 신월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월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원을 빌기에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소원은 어떻게 빌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자리부터 해서 8월 19일에서 25일 어떤 운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자리들은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거나 방심하지 말자.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휴가나 더위 때문에 늘어져 있지 말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부터 다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양자리 분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자라는 어떤 모토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첫인상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냐면 연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날짜는 21일과 25일, 행운의 물건은 향수, 그리고 행운의 장소는 레스토랑,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레드가 됩니다. 자, 붉은색이 된다고 하네요. 양자리 분들이 원래 붉은색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타로 카드로 해서 어떻게 사시면 좋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 분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또 베스타가 나왔네요. 이 베스타는 여성의 신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음식의 신이고 주방의 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 신이 그대를 응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성과 관계된 신이기 때문에 먹고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자 그리고 좀 나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퀘리어스처럼 자 물병자리처럼 자 물병자리는 뭔가 얽매이지 않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보를 나누거나 소통을 하거나 자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거나 자 그렇게 보내면 좋으실 것 같다. 물병자리처럼 자 그리고 메타우스에 자, 육하우스입니다. 육하우스는 정말로 자신의 건강을 위하는 하우스죠. 자, 그리고 직업적인 하우스가 되고 건강을 위한 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자기 몸을 좀 살피면서 건강을 살피면서 거기에다가 직업적인 완벽성을 기하면서 자, 그리고 물병자리처럼이라는 말은 자,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주변의 현상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이자 라는 카드가 양자리에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원석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나는 이번 주에 임하면 좋은가? 자, 뭐가 뜨냐면 자, 소달라이트가 뜻습니다. 자, 소달라이트는 책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소달라이트는 체액을 조절해 주고 피와 대장, 심장을 강화해 주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 전체적으로 양자리들은 건강에 그리고 자신에게 좀 신경을 쓰시되 자, 소달라이트의 에너지는 냉정하면서 지성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물병자리와도 약간 맞겠죠. 그래서 냉정하면서 지성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자, 보내시면 긍정적일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 분들은,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자, 그리고, 입은 닫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듣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안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지 말자. 자, 그리고 주변의 소식이나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자. 자,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내지 말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는 조금 말을 삼가하시고 혹시나 많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 삼가하시고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곳에는 이번에 황소자리 분들이 안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귀를 많이 기울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일단 연애운은 이상하게 그 서로 그 연인분들은 어떤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싱글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기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24일과 25일. 자, 그리고 행운의 물건은 보양식. 자, 맛있는 거 드세요. 자, 그리고 행운의 장소도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행운의 색상은 자, 블랙입니다. 블랙, 까만색.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도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뽑으니까 같은 것만 나오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석은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임하면 좋은가 자꾸 갈라고 합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은 자 이번 주에 어떤 행성의 에너지로 자 머큐리입니다.
자, 머큐리는 수성이죠. 수성을 상징하면서 정보, 소통, 자, 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자, 길을 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 정보를 교합하고, 자, 그런 통통 튀는 어떤 정보의 에너지로 계시면 좋다. 길을 열면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브리컨처럼 염소 자리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번 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정보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으시되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다음을 내다보시게 되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우스 자 요 11하우스가 되죠. 11하우스처럼 11하우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선은 계속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자, 가시면서 같이 지내면서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시면서 주변의 침묵에 동참하시면서 그런 정보를 계속 입수하시면서 지내시면서 말은 많이 하지 말고 이번 주에 자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내 목표를 달성하지라 이러면서 입은 꾹 다물고 자 그렇게 있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 그 황소자리 분들 자 그러면 원석의 에너지는 자 뭐냐면 오팔입니다. 오팔 자 오팔은 사실 오팔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귀한 원석이거든요. 자 오팔은 다양한 색깔을 지닌 어떤 천년의 원석을 상징하는데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팔이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킨다.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팔도 지금 토성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지구력을 주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원석이다. 오팔이.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팔은 어쨌든 오팔이 이번 주에 그대의 에너지다. 자, 그러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 거기다가 어쨌든 지구력을 가지시고 삶의 에너지를 가지시고 자 그렇게 이번 주에 살면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별자리 분들은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면 좋으냐.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신의 주관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 자 그리고 남들이 살아주는 게 아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고 당신의 마음 보느라 당신의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 쌍둥이 자리들은 선천적으로 수성의 행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큰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죠.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뜻대로 자, 그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 아시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싱글이라 연애운은 싱글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기이고 이성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가보자. 아시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은 쌍둥이 자리 분들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계획을 만들어 보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21일과 23일. 행운의 물건은 선글라스. 자 주변을 보지 말란 뜻이 같아요. 자 그리고 행운의 장소는 서점. 그리고 색상은 블루라고 합니다. 파란색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쌍둥이 자리 분들 자 행성은 자 그다음에 어느 별자리처럼 그다음에 메타우스의 에너지로 자 무슨 원석의 에너지로.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짜잔, 썬입니다.
자, 이번에 활동적으로 주동적으로 너의 창조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태양은 창조력이고 따뜻함이고 드러내놓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드러나서 인정을 받는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자,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너의 아이디어나 너의 생각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러스. 자, 좀 황소자리처럼. 황소자리들은 원래 황소자리가 현실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고 내 좋은 것을 하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조금 생각해 가면서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메타우스로. 자, 이거는 12하우스죠. 강금의 하우스를 상징하면서 어쩌면 영적인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자. 자,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로 내 좋은 것을 하되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사실은 좀 안 맞거든요. 이건 12하우스는 숨겨진 하우스를 상징하는데, 자, 그래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드러나서 활동적이기에는 하지만 어쩌면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요 12하우스는 우리한테, 쌍둥이 자리 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되 뭔가 놓치는 거 없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거 없나, 자, 남의 눈치는 보지 말되 내가 놓치는 거 없나에 대해서 한번 분명 쌍둥이 자리 분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순 원석의 에너지로. 자, 이거 뭡니까? 자, 엔젤 라이트거든요. 자, 엔젤 라이트가 보게 되면 이게 천왕성이 되네요. 자, 천왕성, 물고기 자리에 어떤 표시가 되고, 엔젤 라이트는 이해력을 높여주고 갑상선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어,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해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원석의 에너지로 본다면, 자, 그래서 조금 체중 감량에도 신경 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덜 먹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쌍둥이 자리 분들 거기다가 어떤다, 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면 남을 이해를 하는 어떤 느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강금의 하우스도 약간 연관성이 있죠. 내가 드러나서 움직이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신경 쓰면서, 자,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자, 개자리. 자, 개자리는 이번 주에 어떤 게 있냐면, 개자리가 신체 리듬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니 만사가 순조로운 한 주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기회나 행운이 찾아온다면 놓치지 말자.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자,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또 그래서 좋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고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은 연애가 귀찮거나 지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이 솔로는 괜한 곳에 가서 낭비하지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자리가 이번 주에 연애운이 좀 별로란 뜻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20일과 24일, 행운의 물건은 미스트, 장소는 번화가, 행운의 색상은 핑크라고 합니다. 이런 연애운이 안 좋다는데 또 요 또 색상은 핑크라고 하네요. 뭔가 딜레마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개자리의 이번 주 자, 행성은, 자, 이번 주에 자, 별자리는, 자, 이번 주에 자, 하우스는, 자, 이번 주에 자, 그대들의 에너지의 원석은, 자, 개자리 오 유레노스입니다. 자, 유레노스는 천왕성을 상징하죠. 자, 기발함과 독특함으로
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 말고 자 기발한 거. 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쫙 가서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독특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하던 거 말고. 개자리들은 원래 하던 거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지난 거에 대해서 미련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자 새로운 거 관심 가지시고 자 그래도 개자리들이 카디널 사인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자 그다음에 뭐 쌍둥이 자리처럼 제모나이처럼입니다. 그러면 제모나이는 뭘 좋아합니까? 정보, 소통,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하는 거 그런 거 막 좋아하죠. 그래서 제모나이처럼 자 그리고 거기에 자 구하우스의 어떤 종교, 교육, 학문을 논하는 거죠. 자 조합해 보면 새로운 정보나 환경, 그 학문이나 사람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자 독특한 거에 대해서 자 개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그렇게 하면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옵시디언이 됩니다. 옵시디언. 자 옵시디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옵시디언은 액막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좀 강한 어떤 원석으로 보는데 자 옵시디언은 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고 재능을 개발시키고 영혼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뭔가 독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거기에서 목표도 설정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영혼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떠냐면 이번 주에는 막힘없이 시원하게 된대요. 좋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 그리고 직장운도 좋고 시험운과 애정운이 좋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네요.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니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랍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사자자리 분들 중에서 이번 주에 시험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좋겠죠. 자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글이라면 연애운은 짝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대요. 헐 완전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연인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무슨 일이든 연인과 같이 하면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같이 하세요.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직장 행운이 완전히 가득한 한 주입니다.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19일과 21일 행운의 물건은 비상금 자 돈입니다. 돈. 그리고 행운의 장소는 미용실. 자 이쁘게 하세요. 자 파마하고 그다음 파마는 옛날 사람인가요? 자 머리를 이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남자들분들도 머리도 좀 이쁘게 자르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행운의 색상은 그린 연두색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자리분들 이번 주에 엄청 좋다. 파이팅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 자 그리고 자 플루토입니다. 자 재생과 갱생의 에너지를 가진 플루토처럼 자 나는 부활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회생한다. 자 그래서 이루어진다. 불사조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명왕성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불사조의 힘으로 자 열심히 하시면 이번 주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리어. 자 양자리처럼 자, 양자리가 양자리니까 추진력으로 자 그리고 그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하게 되면 자 조금 옆은 볼 필요 없어요. 돌진형으로 가게 되는 게 양자리를 상징하죠. 자 그다음에 메타우스처럼 자 파라우스에는 자 숨겨진 돈이 있는 하우스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 플루토나 이 파라우스는 약간 뭔가 죽음이라든지 약간 뭐라 하면 현실적보다는 이게
현실이 아닌 것과 약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자, 그런 거하고 이번 주에 혹시나 자리 분들 중에서 관련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 자, 신월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어떤 기도의 날이 있으면 뭔가를 원하는 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행운을 당기는 어떤 길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파라우스 뜻밖의 어떤 행운도 됩니다. 이 뜻밖의 뜻밖의 어떤 상속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자, 그리고 자,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나. 자, 내추럴 아게이트입니다. 자, 내추럴 아게이트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자,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를 주며, 그리고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챙기고, 거기다가 어떤 현상이냐면 꿈이라고 생각했던 사항들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에너지를 가진 것이 내추럴 아게이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자자리 분들 이번 주에 자,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그죠? 자, 이번 주에는 적당한 요령과 타협이 필요한 시기다.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적당히 물러나세요. 왜? 이제는 23일 이후로는 그대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붙지 말고 피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봐야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그대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양보해주고 그리고 싸워봐야 좋은 거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커플인 분들은 지킬 수 없는 말이나 약속은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싱글인 분들은 이상하게 돈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연애운은 좀 별로입니다. 처녀자리 분들. 그러니까 연애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싸울 수 있다. 자,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은 소개받으러 가보니까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별로다. 그렇게 보이고 행운의 날짜는 23일과 25일. 행운의 물건은 스마트폰. 행운의 장소는 주점.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하늘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어떤 행성으로 어떤 에너지로 살아야 하는가? 자, 그다음에 별자리는 자, 그리고 매트하우스. 자, 그다음에 원석의 에너지는 처녀자리 제가 선을 뽑았습니다. 자, 그대가 이제 주인공이 되죠. 자, 그대들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선의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에너지를 자, 태양은 만인이 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퀘리어스처럼 제가 오늘 물병자리를 많이 뽑습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처럼 만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편성 그리고 같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공유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다 파트너와 함께 자, 상대방과 함께 나와 정보를 교류하는 상대방들과 함께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같이 하는 어떤 현상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자, 뭡니까, 이거는, 터키석. 자, 터키석이거든요. 자, 터키석이, 터키석의 에너지를 가지고 보는데, 터키석은 여행을 하거나 할 때 가지고 다니면 상당히 긍정적인 원석으로 보죠. 그래서 터키석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추방하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좋고 여행 시에 수호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추방한다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 당신을 수호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 그리고 여행시에 수호석으로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 에너지, 이게 터키석이 같이 하기 때문에 천여자리에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추방해 줄 거라고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 19일에서 8월 25일까지, 자, 양자리에서 처녀자리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천칭자리부터 해서, 이제 쭉 제가, 별자리별 운세를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칭자리는 이번 주에 어떠냐면, 자, 운세는, 무슨 일이든 쉽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 자, 그러니까, 삶을 좀 단순하게 보자, 이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자, 그리고, 그래서, 가장 단순한 선택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당신의 직감에 따라서 움직여보자. 그리고 당신의 감이 의외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대가 생각하는 그 직감이 그대로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칭자리 분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애운은 싱글 분이시라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자. 연애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합니까? 가슴으로 하죠. 자, 그래서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짝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20일과 25일. 행운의 물건은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락. 자, 그 다음에 행운의 장소는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바이올렛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또 타로 카드를 뽑아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은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처음에 또 베스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베스타라는 것은 여신입니다. 여신이면서, 자, 우리의 식을 담당하는 신이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튼튼한 기를 담당하는 어떤 신으로, 자, 베스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신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자신의 기력적인 것, 자, 그런 것을 보충하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처럼, 사수자리처럼, 세저테리어스가 나왔죠. 그래서 사수자리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마음, 활동적인 마음, 멀리 움직이는 마음, 또 그리고 사색적인 마음으로 이번에 전칭자리 분들이 사시면 좋다. 자, 그리고 거기에 11하우스, 자,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어떤 뭔가 다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범함, 먼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좀 자신의 건강을 생기면서 가시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자, 그리고 엔젤 라이트입니다. 자, 아까도 엔젤 라이트가 나왔었죠. 자, 엔젤 라이트는 이해력을 높여주고 갑상선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일치하죠. 자,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한번 챙겨보고 돌아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준다. 원속으로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다시 묶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한번 바디 정렬을 다시 해주고 거기에 남과 함께 그리고 대범함으로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시게 되면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갈 자리가 되죠. 자, 정갈 자리 분들은 어떠냐면 아쉬움은 멀리 던져버리세요. 후회나 아쉬움은 멀리 던져버리도록 하세요. 지난 과거의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좋다. 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자. 아시겠죠?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실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만 보고 우리 정갈자리 분들 쭉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커플이라면 연애운은 말을 좀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은 의외로 이게 엄청 말이 좀 셀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연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말로서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자, 그다음에 싱글분이라면 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21일과 22일. 행운의 물건은 거울. 자, 자신을 잘 돌아보자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행운의 장소는 아이스크림 가게. 자, 시원한 거 먹자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행운의 색상은 오렌지색이 됩니다. 정갈자리 분들. 자, 그러면 또 제가 어떤 행성의 에너지로 자, 그리고 어떤 별자리로서 자, 그리고 메타우스의 이슈로 자, 그리고 어떤 원석의 에너지를 같이 써가면서 오, 마스가 떴어요. 자, 화성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이라는 것은 완전 불의 에너지죠. 파이어 에너지죠. 자, 그리고 이거는 태양은 창조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다고 표현하는데 화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투쟁적이다, 호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조금 좀 호전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하셔야 되고 자, 활동적, 호전적 그리고 투쟁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마스의 에너지로 자, 그리고 뭐 자, 황소 자리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진을 하되 현실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도 잊지는 말자. 자, 그리고 거기에 상대방도 생각해 주자. 파트너와 같이 하자. 상대방도 생각해 주자라는 어떤 카드들이 쭉 섰고 거기에 뭡니까? 헤마타이트. 헤마타이트는 지구와 관계되면서 가장 지구력을 많이 주는 어떤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철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자, 그리고 조금 요 혈액이 안 좋으신 분들은 헤마타이트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돌이면서도 철의 성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할 때 추진력을 쭉 주는 어떤 돌을 상징하고 여기도 보면 토성기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마타이트는 어떤 그런 기운을 주는 원석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헤마는 헤마가 나오게 되면 헤마타이트가 나오게 되면 부정성을 제거하고 뭔가 몸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활동적이고 호전적인 에너지로 현실성과 관계가 현실에서는 멀어지지 말고 누구와 파트너와 함께 여기다가 지구력을 가지면서 흘러가면 굉장히 좋은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갈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사수자리 분들이죠. 자, 사수자리는 이번 주에 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주변의 분위기나 상황을 이건 잘 살피라고 합니다. 아까 쌍둥이 자리들은 살피지 말라했죠. 상황을 살피도록 하자. 자,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수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약,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싱글이신 분들은 미팅보다는 소개팅에 나가보자.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장소는 별로 안 좋다가 되고, 자, 그리고 연인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연인에게 잘 맞춰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날짜는 21일과 23일. 행운의 물건은 사진. 행운의 장소는 카페.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노란색. 아시겠죠? 자,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행성 에너지를. 자, 사수자리 분들, 다시 한번, 자, 제가 또, 별자리 카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다? 어우, 여기도 파이어 에너지가 또 뽑았습니다. 자, 화성의 파이어 에너지를 가지고, 호전적, 투쟁적, 뭔가 열심히 주전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것과 연관성이 있죠. 좀 전에 정갈자리는 뒤돌아보지 마였고, 자, 사수자리는 새로운 것과 연관되면서 열심히 움직여보자. 그리고 거기에 캐브리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 염소자리의 에너지는 체계적이면서 조직적이면서, 자, 그리고 뭔가 꼭 나중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어떤 치밀함을 가진 어떤 별자리가 되죠. 요, 자, 염소자리들은, 자, 그리고 어떤 11하우스, 남들과 같이 하는 범용성의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자, 혼자 머무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이번 주에 좋다. 뭐, 자, 엔젤 라이트. 제가 계속 오늘 엔젤 라이트를 뽑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뭔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젤 라이트는 다이어트에 아까게 계속 좋은 원석이라고 나왔죠. 자, 그리고 엔젤 라이트는 이해력을 높여주고 갑상선과 체중 저둘에 도움이 되며,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엔젤라이트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억수로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끼고 있으면, 이 원석을 끼고 있으면 사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거 끼고 싶다 이러면 타로 뉴스에 문의하세요. 아시겠죠?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화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적이고 호전적이고 주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건강도 살피면서 가시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염소 자리는, 자, 이번 주에, 자, 어떤, 게 있느냐. 자, 염소 자리는 이번 주에, 뭐냐면, 여유와 미소를 잃지 말자.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자. 듣기 싫은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자,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거는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라고 합니다. 아까 쌍둥이 자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일에는 조금 참고, 남들이 뭐라 하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소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화내지 말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하시고 조금 화를 내지 않게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플이신 분들은 좋은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싱글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행이나 휴가지에서 만난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염소자리 분들, 여행이나 휴가지에서 만난 사람은 멀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행운의 날짜는 19일과 23일. 행운의 물건은 마스크팩. 행운의 장소는 분식집.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브라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뽑고 있으니까 제가 한테 기운이 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자, 염소 자리를 제가 플루토를 뽑았어요. 자, 안 될 것 같은 회생의 에너지로. 자,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불사조의 에너지로 움직이면 좋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도 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기다가 화내지 말고 이 불씨가 분명히 불사주가 되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러스. 오늘 제가 황소카드, 황소자리 카드를 또한 많이 뽑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 자, 금전적인 것에, 자, 그리고 내가 좋은 곳에 뭔가 분명히 이슈가 있다. 자, 거기에 자, 뭐처럼 이거는 오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오하우스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나의 창의성, 내가 좋아하는 오락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과 이번 주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친애하는 애인입니다. 파트너가 아니고. 자, 그래서 친애하는 애인,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즐거움과 이렇게 관계된 거니까. 자, 이번 주 염소자리 분들은 원래 약간 기지를 내려놓으시고 현실적인 것에서 조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자, 이번 주에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말라카이트거든요. 자, 말라카이트. 자, 말라카이트거든요. 말라카이트는, 자, 말라카이트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라운딩의 색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원석을 상징하는 것이 말라카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찰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애군을 막아주고 부정적인 에너지와 오염물질을 흡수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사실은 목성을 상징한다는 기호가 나와있지만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 원석은 상당히 강력한 원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이게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좀 딱 어울리죠.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상상력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살게 되면 좋다. 그리고 말라카이트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애지간한 애구는 거의 막아줍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이번 주 원석이 말라카이트입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자 그리고 지구력을 가지시고 자 그다음에 이런 수호석을 가졌다 생각하시고 지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을 해서 창작적인 일 그런 일과 연관돼서 하시게 되면 염소자리 분들 또한 좋다. 자, 그대가 좋아하는 일, 조금 안락한 일을 하세요. 이번 주에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물병자리는. 물병자리는 적당한 요령과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 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을 발휘하자. 자, 그리고 그래야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간적인 재치와 기지를 발휘하자. 자, 요거 물병자리 분들 잘합니다. 왜냐하면 물병자리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대들이 하던 대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령과 응기응변으로 잘 하시게 되면 이번 주 잘 보낼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싱글이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대시해보자. 조금씩, 혹시나 안 되더라도 먼저 대시해보자. 자, 그리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인의 상태를 좀 잘 살펴보자. 자, 어쩌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뭐 이따 한번 물병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는가, 약간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행운의 날짜는 20일과 23일, 행운의 물건은 선물, 행운의 장소는 쇼핑몰, 그리고 행운의 색상은 네이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물병자리 분들 제가 또 어떤 행성으로 자 세턴입니다. 자 세턴은 토성을 상징하죠. 자 토성은 토성이 사실은 행성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볼 때는 기다림을 상징하면서 우리한테 카르마를 상징하는 별이면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별입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가 이번 주에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토성이 떴기 때문에 물병자리 분들 약 가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 주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요리 나오고 거기에 세저테리어스처럼 이게 좀 안 어울리거든요. 이건 목성을 상징하고 이건 토성이기 때문에 자 마음엔 그렇게 하되 자 약간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활동성을 넓히는 어떤 영역과 관계하면 좋다고 나옵니다. 자 거기에 무슨 하우스처럼 자, 삼하우스입니다. 자, 삼하우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 그리고 정보와 관계된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정보와 자, 그리고 저기 거기에 대범함과 그리고 어떤 기다림의 어떤 주가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또 엔젤라이트를 뽑았어요. 나이 오늘 왜 이러니? 자 그래서 또 엔젤라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다 조금 건강에 신경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엔젤라이트를 뽑는 것 같아요. 자 이해력을 높여주고 갑상선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해력을 높여준다고 나왔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때나 이해력을 높여주고 자 그리고 몸을 조금 나의 몸이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기다림이라 생각이 하시고 연구하시고 거기에 조금 큰 그림 그리시고 거기다가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자신 몸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는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물고기 자리는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자. 자, 그리고 괜히 남을 질투하거나 비애의식을 느끼지도 말자.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적당히 만족하자.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어떤 모토로 살아야 된다? 내게 최고다는 모토로 사시면 돼요. 자, 남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 안에 있는 10만은 그거 필요 없고 내 안에 많으니 사실은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남과 나 비교하지 말고 내 거 가진 것에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내게 최고다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플이신 분은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고 자 그리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커플이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소개를 받는 분들은 어떠면 좋냐면 모르는 사람 말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어울리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19일과 22일, 행운의 물건은 SNS, 그리고 행운의 장소는 유원지, 행운의 색상은 카키색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내게 최고다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뽑다가 제가 자꾸 비슷한 글을 뽑는 것 같거든요. 자, 일괄적으로 계속 이걸 올려야 되는데
비슷한 걸 뽑아가지고. 자, 물고기 자리 마지막 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키론이 나왔네요. 자, 키론은 실제로 치유 에너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번 주 물고기 자리 분들은 나는 어디에 가면 나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가 를 생각하셔서 치유의 에너지를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에 가면 좋은가? 바다 가면 좋은가? 아니면 일을 많이 하면 좋은가?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안정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치유의 에너지가 줄 수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스콜피오, 정갈 자리가 되죠. 정갈 자리 또한 약간 그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있으며 거기다가 삶의 이면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게 뭔가 체계적으로 굉장히 통찰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정갈 자리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이하우스. 이하우스니까 돈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락함을 또한 추구해야 된다. 금전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원석의 에너지는 아벤추린입니다. 자, 자, 그리고 평화의 원석이면서 뭔가 승리의 원석이면서 어떤 아벤추린 자체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어떤 에너지를 아벤추린은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벤추린은 나중에 또 해드릴 거고, 우선은 키로는 치유의 에너지로, 그리고 거기에 통찰력을 가지고 세세하게 살피면서 금전과도 연관, 돈을 영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과도 관련된 일과 어쩌면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의 치유를 위해서 돈을 조금 지출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아벤추린 이 카드는, 원석 카드는 육체와 건강을 보호하며 알러지의 효과가 있으며 안정감과 보호감 그리고 쾌적함을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 전체가 보면 초록색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키론 자체가 산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 이번 주 초록의 에너지를 많이 취하시고 거기에다가 조금 자기를 위해서 안정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조금 돈을 지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하시면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근데 너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 19일에서 8월 25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계절이 이제 9월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매주 연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인터넷 자료를 조합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취합을 해서 제가 그리고 저희 때 약간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저희 점성적인 학습 능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잘 이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해밀 이주원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고 그리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